저는 미국에서 이사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학교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. 최악이. 자, 그러면 이제 존스홉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, 일단 선생님께서 존스홉킨스를 왜 가셨는지에 대한 게 되게 많이 궁금해요. 엄마가 공부해라 해서 공부해서 점수 나온 거고, 점수 나온 대로 지원했는데요. 제 생물 선생님이, 너 생물에 관심 있으면 존스홉킨스 넣어봐라 했어요. 거기 뭐 이렇게 학교 좋구나, 성적 나오니까 다 넣을 수 있다,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부럽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가시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. 자, 그 중에서 그 장점 중에서 이런 아카데믹 오퍼튜니티스가 뭐가 있었을까요? 존스홉킨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의대고요. 그 두 번째가 의공학이고 세 번째가 그 리서치 오퍼튜니티, 말 그대로 학부생도 직접 그 연구를 참여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입학생의 80%가 졸업했을 때쯤에 리서치를 하나라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암세포를 키웠고 그거에 대해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얼마나 살아남는지 안 남는지 그런 거였고요. 그래서 이런 연구 기회가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그럼 수업들은 좀 어땠어요? 수업은 이게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엄청 컴패리티브 해요.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의대를 진학하잖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너무 컴패리티브 해요. 아, 경쟁이 너무 심하구나. 이제 졸업을 하고 뭐 job opportunities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지금 다 의사 됐어요. 지금 아마 제 또래들이 레지던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지금 그 후배분들은 아마 인턴을 하고 계실 것 같고. 그리고 문과 쪽은 제가 정말 모르겠는데 꽤 비즈니스 쪽으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쪽은 아예 말 섞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정도인데. 그러면 그 당시 때는 그 의존하는 게 있어서 이제 국내로 와서 이렇게 의사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. 그러면 유학생인데 미국에서 의사가 된 케이스도 있나요? 워낙 또 프리메드로 강하니까 있을까요? 저희 유학생 신분으로 존스홉킨스 의대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. 수학적으로 따지면 0.01%를 듣고 들어갔어요.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요? 한국에서 한 명이 간 거예요. 5천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유학생 신분으로 홉킨스 붙은 거라서 웬만하면은 시민권이 없으면은 의대 진학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존스홉킨스를 유학생으로 갔을 때는 어떤 전공을 하는 걸 추천해 주세요? 엔지니어링밖에 없어요. 엔지니어링 아카데미아 쪽을 통해서 그 석사 박사를 한 다음에 그 논문이 나오면은 미국이 자기 국익이 되는 논문이 있으면은 그걸로 실제로 인정해 가지고 시민권이 패스트트랙으로 나와요. 그래서 그 맨날 갈리는 게 이공계들은 비교적 영주권 시민권이 빨리 나오는 거에 비해서 문과 출신인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시죠. 그렇죠. 네. 그 유학생일 때 시민권자와 시민권이 아닌 사람에 대한 그 미래를 좀 제가 되게 많이 당했어요. 저는 미국에서 이사가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입학할 가능성 보니까 그냥 이거 안 되겠다고 바로 바꿨거든요. 근데 그걸 웬만하면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크니까요. 존스홉킨스의 그 먹는 거는 좀 어때요? 최악이에요. 뭐요? 치폴레, 카페, 베이글, 아니면 학식. 이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. 자꾸 아까부터 그 생명의 위협, 뭐 죽음을 뭐 앞두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? 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살인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환자가 의사를 총을 쏘고 자기 엄마랑 환자실에서 틀을 막아가지고 그 버티머 스와팀이 와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그냥 미동도 안 하고 그냥 문 잠그고 그냥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. 아, 너무 익숙하니까.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. 막 대학원생이 집 가다가 폐마자가지고 죽은 기사 두 번 떴나? 동쪽이 아닌 서쪽인지 3km를 가지 말아라. 왜냐면 거기가 딱 그 경계예요. 캠퍼스의 초록색 잔디가 끊기고 떨어지는 건물과 아스팔트가 싹 익기 시작하는 게 3km예요. 이런 것들을 또 알고 계셔야 그런 치안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학교를 지원하실 수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네. 그 공부하기는 정말 그냥 고3 엄마들이 꿈꾸는 그런 구조예요. 물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잖아요. 존스홉킨스 자체 말고 선생님은 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걸로 푸셨어요? 저는 뉴욕 쪽으로 가서 브로드웨이에서 그 뮤지컬을 봤고요. 또 워싱턴의 벚꽃축제는 거의 애들이 필수로 봤죠. 그러면 홉킨스 주변에 놀거리나 아니면 홉킨스 내 놀거리가 있을까요? 없어요. 없어요? 진짜 없어요. 아, 진짜 없어요? 홉킨스 내에서 뭐 부활동을 해봤자 뭐 아카펠라 그룹이 3개가 있었고 근데 그거 외에 사진 볼게 없었어요. 진짜 없네요. 이게 어떡하지?
아무래도 뭐 주변이 좀 그러다 보니까 내부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 대한 그 캠퍼스 자랑 어떻게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공항 시설은 최고예요. 공항 시설은 저희가 막 보면은 유리를 다 돼 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로봇으로 돼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은 또 뉴로사이언스 쪽이 있는데 거기는 막 정말 뇌에다가 전극을 붙고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고 있고 피직스 건물도 진짜 좋아요. 그 대형 망원경도 있고 과학에 대한 투자를 얘네가 안 할게요. 호킨스 학교가 R&D에 쏟아부는 돈이 3.6조 원이에요. 조금 뭔가 그 사람이라는 게 다 아쉬운 게 조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시험을 치고 내가 답을 적었는데 감동됐다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증거를 모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래도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.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교수가 자기가 어차피 이 분야 1등이에요. 호킨스 교수가 호킨스 생명공학인데 내 위에 누가 있냐 그거잖아요. 그래서 아 걔 틀렸어 하면 자기 논문을 내밀어요. 그러면 난 감점 더 돼서 나오는 거예요. 와. 막 배움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 도전했을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. 와 근데 이거 엄청나게 좋은 정보네요. MIT와 존스 홉킨스가 있다면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물어봤거든요. 제가 아까 네임밸류가 중요하다고 그쵸. 무조건 MIT 가야 돼요. MIT가 아니에요. 네임밸류. MIT랑 존스 홉킨스 내가 두 자가 붙었다. 그러면은 저는 우리 학교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. 왜요? 그 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1등인데 MIT랑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산소를 마시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공계 방면은 뛰어나요. 그런 애들이랑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게 나중에 내 자신에게 더 좋고 MIT잖아요. 가야죠. 호킨스는 미국에서 널스콜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맞아요. 공부의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. 저희 남들은 막 풋볼로 막 유명하잖아. 저희는 파워풀스피가 제일 세요. 노력에 대한 배신은 절대 없을 거니까 수면을 포기하고 학점만 꼭 챙기고 학점만 챙겨도 인생은 반을 갈 것 같아요. 전문가의 집단, 최고의 집단,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, 아주 멋진 연구원들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은 존스 홉킨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속속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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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클래스 트레이너 받고 좋은 얘기를 쓰고 싶은데 좋은 얘기가 안 써지더라고요. 핑크색 콜리지 라이프를 원하면은 여기는 아니고 예쁜 데로 가라. 내가 석사 박사 연구를 하고 싶다. 그건 100%죠. 그러니까 이공계에 관해서는 MIT 스탠포드 제일 최고니까 그냥 무조건 연구 와라. 그게 정답이에요.